안녕 여러분, 박민지입니다. 오늘의 렌즈는 아주 고급진 신상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 짜자자자잔. 바로 고윤정 렌즈. 렌즈미의 신제품인데 고윤정 렌즈로 유명한 유스 원데이입니다.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블랙, 그레이,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뭐 구성은 10P로만 나왔어요. 뭐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대용량 30P로도 나오지 않을까요? 이제 이렇게 5개 해가지고 10P가 들어가 있고 이게 한 팩이 18,000원인데 렌즈미에서는 그거 아시죠? 뭐 유스 원데이 뿐만이 아니라 리얼성, 뭐 오리지널 원데이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11종의 렌즈가 한 팩을 구매하셨을 때는 18,000원, 두 팩을 구매하셨을 때는 30,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렌즈미의 모델이 고윤정님이 이번에 되셨잖아요. 너무 획기적이지 않으세요? 보통 렌즈 모델이라 하면 조금 상큼하고 발랄발랄한 여자 아이돌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고윤정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여배우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고윤정님일 줄은 몰랐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그 환혼을 봤거든요. 환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윤정님의 미친 미모 다들 아시죠? 이번에 렌즈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보셨을까요 여러분?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뉴스 원데이를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막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예쁘셔요. 네, 어떻게 저렇게 이목구비가 생겼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한번 보세요 여러분. 아무튼 오늘은 그 유명한 고윤정님의 유스 원데이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스 블랙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진짜 눈 똘망똘망해 보이죠? 이래서 내가 블랙을 좋아한다니까? 응?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렌즈만 봤을 때는 이게 블랙이야? 그레이야? 할 수도 있는데 착용해보면 딱 그 눈동자 바깥 라인만 선명하게 밝혀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블랙 렌즈예요. 왜 홀로리스 블랙도 약간 이런 디자인이잖아요? 진짜 홀로리스랑 비슷해요. 약간 렌즈만 봤을 때는 회색 느낌인데 착용했을 때는 딱 서클 라인만 잡아주는 거. 근데 홀로리스 블랙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서클 라인이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지는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렌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블랙 렌즈를 고를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착용했을 때 그 땐땐함, 그 멍멍이 눈이 되냐 안 되냐 요거에 진짜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. 이게 블랙 렌즈를 착용했을 때는 서클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면 착용했을 때 눈만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요 유스 블랙은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테두리만 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멀리서 봐도 눈 진짜 똘망해 보이잖아요. 이 흐릿흐릿한 저의 이목구비에 이 똘망함을 추가시켜주는 그런 블랙 렌즈입니다.
렌즈 그레이를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딱 뭔가 한눈에 봐도 떠오르는 렌즈가 있지 않아요? 저는 렌즈 딱 처음에 디자인만 봤을 때 아 이거 홀로리스랑 진짜 비슷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착용해보니까 진짜 비슷해요. 일단 반대쪽 착용해볼게요. 물론 홀로리스가 악마 컬렉션에 보면 그 홀로리스 그레이 컬러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원데이랑 먼슬리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. 먼슬리는 그래픽이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작은 느낌이라면 악마 컬렉션의 홀로리스 그레이는 조금 더 직경이 크고 더 부드럽게 더 밝게 그래픽이 빠졌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진짜 그 먼슬리 마일드 그레이랑 정말 유사한 것 같아요. 푸른기가 아예 안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은데 거의 안 느껴지는 편이에요. 그래픽 직경은 13이지만은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서클 라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막 엄청 작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. 멀리서 봤을 때 확실히 블랙보다 뭔가 눈이 시원해 보여.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이 그래픽의 거침이 느껴지지 않아요? 이 지직한 그런 그래픽. 이번에는 뉴스 초코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진짜 원데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초코 색상인 것 같아요. 일단 반대쪽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 초코색은 보시다시피 그 한 톤으로 쫙 이루어진 초코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초코우유 초코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홀로리스 라인과 굉장히 비슷한데 무스 초코 색감이 진짜 이쁘잖아요. 그 무스 초코 색감이랑 비슷하다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는 약간 초코우유 초코색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서클 라인이 어둡게 탁 깔려있고 진짜 색감 이쁘죠. 제가 세 가지 렌즈를 다 껴본 결과 요 초코색이 가장 예쁜 것 같은데 가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픽 직경이 13으로 좀 작은 편이지만은 뉴스 디자인 자체가 뭔가 지지직거리지만은 어느 정도 서클 라인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흐릿흐릿해 보이는 느낌 아니고 작아 보이는 느낌 아니고 오히려 더 또렷해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. 조금 너무 땡땡한 초코색이 질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뭔가 가을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. 가을 가을한 느낌이야.